봄, 밤, 선운영 단편 소설. 계집애는 개처럼 졸졸 쫓아왔다. 바싹 따라붙지도 아주 뒤처지지도 않은 채 통영에서부터 서촌의 좁은 골목까지 고속버스와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잔뜩 고리난 기련씨와 고개를 푹 숙인 순임씨를 뒤따랐다. 기련씨는 골목 입구에서 돌멩이를 하나 찾아주고는 계집애 쪽으로 던지는 신용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던지지는 않았다. 마침내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기련씨가 몸을 휙 돌려 세우자 순임씨는 방어하듯 한 발 물러섰고 계집애는 그러거나 말거나 앞으로 둘러맨 아이 엉덩이만 두들겼다. 그들은 나들이 갔다가 다투고 돌아오는 일가족처럼 보이기도 했다. 빌어먹을 애새끼 같으니라고 아주 방패를 둘렀구먼. 방패를 둘렀어. 처음부터 작정을 했지. 노인네들 등쳐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어디까지 쫓아오는 게야? 섞어지지 못해? 가! 안 가? 획 돌멩이를 던질까 보다.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이 녀기 책임져. 허구한 날 버려진 화분이나 주워 나르더만 그걸 덥석 받아 안아가지고 설나무네. 몰라, 몰라, 난 몰라. 난 집에 들어가서 발 씻고 잘 테니까 고 빌어먹을 것들은 이 녀기 알아서 처리하라고. 기련 씨는 침을 뱉듯 말하고는 손가방에서 열쇠 꾸러미를 찾아 문을 딴 다음 의기양양하게 문지방을 넘었다. 선을 긋듯 단호한 몸놀림이었으나 열쇠 꾸러미는 열쇠 구멍에 꽂아둔 채였다. 잠시 숨을 고른 순임 씨는 짐을 먼저 안으로 들여놓은 후 계집애에게 길을 터주었다. 문단속을 하고 돌아섰을 때 대청 마루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코를 벌렁거리고 있는 기련씨가 보였다. 그것은 누군가를 맞는 기련씨의 자세였다. 기련씨는 딱그 모습으로 앉아 군대에서 돌아오는 장남을 맞았고, 과일 바구니나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예비 며느리들의 앞태를 가늠했다. 처음 문간방에 살림을 차린 지 20여 년 만에 안방을 차지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노린 것은 안방이 아니라 바로 그 대청 마루였다. 문간방에서 대청까지는 아득하게 멀어 보였으나, 대청에서 내려다보는 문간방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자신 넷이 결혼해 나가고 마지막까지 옆에 붙어 살던 막내딸이 독일로 유학을 떠나자 기련 씨는 곧장 순임 씨를 불러들였다. 자식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기련 씨의 결정에 토를 달지도 못했다. 기별을 받은 순임 씨는 그날을 평생 기다려온 사람처럼 일사분란하게 집과 세간사리들을 처분한 다음 여행용 트렁크 하나에 짐을 챙겨 그 집으로 들어왔다. 대부분의 물건을 미련 없이 버렸지만 50년 전 종로 시계방에서 구입했다는 일제 세이코 개종 시계만큼은 황금색 보자기에 싸 가슴에 품고 왔다. 순임 씨는 미사를 드리러 가는 천주교인처럼 하루 두번 경건한 마음으로 시계 태엽을 감았다. 순임 씨는 계집을 앞세우고 미음자 구조의 집 마당을 가로질렀다. 계집애는 조용히 움직였다.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제 집인 양 함부로 굴지도 않았다. 계집애가 마당 한가운데 조성된 화단을 막 지나쳤을 때 대청마루에 앉은 기련 씨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소리를 질렀다. 어디까지 기어 들어오려는 게냐? 들어오긴
계집애는 무르침하게 서서 화단에 핀 영산홍 무더기만 내려다 보았다. 화단은 순임씨에 의해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된 것이었다. 가운데 세면대를 치우고 벽돌을 쌓아 터를 잡고 인근 산을 오가며 배낭에 엽토를 짊어 날랐으며 먹고 난 사골이나 돼지 등뼈 같은 것을 묻어 흙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기련 씨는 고추나 상추, 가지 같은 채소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순임 씨는 오로지 꽃나무만을 고수했다. 동백부터 영산홍, 달리아, 셀비어, 나리, 꽃무릇, 구절초까지 벽돌을 따라 줄지어 늘어놓은 화분들은 모양과 크기와 재질은 물론 자라는 식물들까지 제 각각이었는데 거의 대부분 순임씨가 어디선가 주워온 것들이었다. 궁색이 몸에 배어설 나무에 혀를 차며 질색하던 기련씨도 다 죽어가던 식물이 출하 직전의 화해 농장 화분처럼 생생해지는 것을 본 후부터는 어디선가 다 말라 비틀어진 식물을 주워와 그녀 앞에 들이밀곤 했다. 어이 의사 양반 이것 좀 살려봐. 기술 좀 발휘해 보라고. 순임 씨가 대청에 올라 짐을 다 풀어놓을 때까지 기련 씨는 최대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도끼 어린 눈초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아이가 옹알이를 했다. 순임 씨가 포대기에서 아이를 빼내 안으면서 계집애를 슬그머니 마루 쪽으로 밀었다. 순임 씨는 아이를 내려놓고 옷을 벗겼다. 오래 갈지 못한 기저귀에 똥이 바싹 말라붙어 있었다. 계집애는 마루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배낭에서 젖병과 기저귀를 찾아 꺼냈다. 계집애가 기저귀를 가는 동안 순임 씨는 물을 데워 젖병을 채워왔다. 두 사람 다 익숙치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손발은 잘 맞았다. 아이를 안고 젖병을 물린 사람은 순임 씨였다. 오지랖도 참 가지가지 한다.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입을 삐죽거리던 기련 씨가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는 듯 일어섰다. 계집애는 기련 씨가 쿵쿵 발소리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가고도 한참 뜸을 들인 후에야 엉덩이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이고 앉았다. 신발은 벗지 않은 채였다. 한동안 애 젖바는 소리만 가만가만했다. 순임 씨의 몸이 박자를 맞추듯 좌우로 살짝살짝 흔들렸다. 계집애의 몸이 닿을 듯 말 듯 했다. 벼랑간 안방문이 요란스레 열리더니 기련 씨가 우렁차게 외쳤다. 뭐하고들 앉았어? 어서 자지 않고서는. 고함과 함께 베개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어 이불 한 채가 문지방을 타고 넘어왔다. 기련 씨가 셋째 며느리에게 혼수로 받아 장롱 속에 모셔든 새 명주 이불이었다. 건너방에 잠자리를 펴주고 나온 순임 씨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다. 기련 씨는 만세 자세로 잠들어 있었다. 불을 끄고 기련 씨 옆에 몸을 들였다. 이불 안이 따스했다. 기련 씨가 발도 안 씻고 잔다며 잠꼬대처럼 웅얼거렸다. 순임 씨는 처음으로 저녁 시계 태엽 감는 일을 빼먹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불 속에서 몸을 빼고 싶지는 않았다. 길고 피로한 하루였다. 그들은 어떤 것도 가늠하지 않고 어떤 말도 보태지 않았다. 어쩌다 그리 어린 여자애가 갓난애를 배낭처럼 둘러매고 그 먼 토면까지 갔는지
무슨 사연과 속셈으로 그들을 따라오게 되었는지,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될지, 기련 씨가 낮게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 괴종시계가 울렸다. 깊고 묵직한 자정이었다. 종소리가 멈추자 사방이 고요해졌다. 고요가 다정하고 편안했다. 갓난의 옹알이 소리가 간간이 묻어오는 봄밤이었다.